안녕하십니까. 장터니튼병원 외과 과장 이정환입니다. 대장 자체는 우리가 소화시킨 음식이 이제 축적되고 나서 이제 그게 항문으로 이제 배출시켜주는 기관입니다. 예전에 먹었던 음식들이 오랫동안 좀 대장에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단기간에 이렇게 쌓여있는 이제 음식 찌꺼기, 분변들을 빼는 거는 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장내시경을 할 때는 장전결제에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전결제를 복용하는 것이 조금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맛도 없을 뿐더러 복용해야 되는 양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먹으면서 토를 하거나 맛이 이상해서 제대로 복용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장전결제의 맛이나 그양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왜 그러면은 이 장전결, 장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냐면, 예로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 이제 예쁜 풍경을 보러 갔을 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거나 구름이 많이 낀 경우에 그 풍경을 제대로 관찰을 할수 없습니다. 맑거나 깨끗한 하늘일 때 풍경이 잘 보이듯이 장 청소를 깨끗이 해야만이 이제 장에 있는 염증 아니면은 용종 그런 초기 암 같은 거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청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청소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장전결제를 복용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음식을 기존에 먹었는지가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대장내시경 하기 전에는 음식 조절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변을 보는 분들이라면 음식 조절은 한 이틀 전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좀 만성 변비가 있어서 좀 3, 4일 아니면 길게는 한 일주일 한번 보는 변을 보는 분들은 이제 먹고 난 음식이 소화돼서 이제 대장까지 도착하는 시간, 그리고 대장에서 배출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틀 전부터 음식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섭취한 음식이 이미 배출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변 습관에 맞춰서 그런 분들은 조금 길게 한 3, 4일 전부터 음식 조절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